지금부터 가요 대축제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BTS! 시끄러워라 진짜. 그리고 트와이스! 예스! 예스! 두둥이! 두둥이! 아이고 참말로 유난이다 유난이야. BTS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방탄인들 고생한 거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안 나올 수가 없어. 아이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각종 상, 수상은 물론이거니와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1위까지 하고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연설까지 하고 해외 투어까지 실시간으로 다니면서 살인적인 스케줄도 다 소화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타임즈에서 선정한 인터넷에서 영향력 있는 25인 안에도 들었다. 아이가 너무 수고했다. 아이고, 수고했다, 수고했어.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방탄이들한테 도움이 되겠노? 그냥 가만히 있어라, 어? 움직이는 순간 너는 민폐다 민폐. 아유 뭐. 이 양반이 방에서 그냥 TV 잘 것이지 왜 갑자기 기어 나와가지고 아미 50대 영등포 지부장의 코털을 건드리고 날리고. 네 방 가서 TV 자라. 이 여자가 어제 잘 때 돌아 눕더니 머리도 같이 돌았나 진짜. 어? 아니 자기 뭘 자? 지금 트와이스 나오는데 트와이스 봐야 될 거 아니야? 어? 우리 트와이스, 우리 두둥이들도 매일같이 예쁘더라. 진짜 수고 많이 했다. 우리 나연이는 토끼 같은 앞니가 너무너무 예쁘고 주인은 말할 것도 없는 여신 비주얼이고 다연이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예쁜 피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효는 사슴같이 큰 눈을 가지고 있으며 미나는 고급미가 넘쳐흐르고 모모는 디테일하고 파워풀한 춤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채영이는 덧니마저 사랑스럽고 정연이는 시크하면서도 귀여워서 걸크러쉬가 넘쳐흐르고 우리 사나는 얼마나 귀여운지 나는 이제 살아 없이는 어떻게 살아? 트와이스는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예쁜 애들만 모여있는 완벽한 걸그룹이다. 아나 이상한 애야. 이 양반이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번 생도 마무리하고 싶나. 아니 나는 세상 놀랬네. 당신이 그래 기억력이 좋은지 몰랐다. 멤버들의 매력을 다 외우고 있네. 그러면 당신은 내 매력이 뭔지 알나? 매력? 매력은 무슨 괴력이 넘치는 건 안다. 왜? 와, 나 이 양반이 오늘 넘치는 괴력으로 갈비뼈 개수대로 한번 때려줄까? 진짜 서운한 말만 골라서 하네. 이 여자가 스파이더맨이 거미줄로 목도리 짜는 소리하고 앉아니 진짜. 아니 나는 서운한 거 없는 줄 아나. 아무리 방탄소년단이 좋다고 해도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집에 블라인드 바꿨다 해가지고 내 내려봤더니 방탄소년단이 대문짝처럼 서있질 않나. 어? 안방 벽지를 바꾼다 해가지고 내가 봤더니 안방이 완전 방탄소년단 포스터로 도배를 해놓고 내가 자는 방이 안방인지 방탄방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 이 양반이 오늘 내한테 죽방 맞고 이목구비 구분 안 가게 한번 해줄까? 어? 아니 어째 그래 당신은 트와이스 다현이 머리 바꾼 거는 바로바로 알면서 내가 머리 바꾼 건 알긴 아나? 머리 바꾼 건 몰라도 머리가 이상한 건 안다. 왜? 나 이 양반이 오늘 몸통이랑 머리통이랑 위치를 바꿔줄까? 어? 며칠 전에 당신 말이야 집에 손님들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음식 다 차려놨는데 술이 떡이 돼가지고 트와이스 입간판을 양손에 끼고 들어온 건 기억 안 나나 보지? 아이고 그런 당신은 뭐 이거 뭔데 우리 엄마 벨소리를 마음대로 바꿔놓는데 어? 80이 넘은 노인네 벨소리가 피땀 눈물이 먹어. 어? 우리 엄마는 자기 전화인데도 자기 전화인 줄도 모르고 전화를 안 받는다 지금. 이 양반이 무슨 뭐 코 풀다가 뇌까지 튀어나왔나? 어? 아니 그러면 당신은 며칠 전에 우리 엄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낙낙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어? 우리 엄마 아파가지고 지금 누워있는 사람한테 기껏 한다는 말이 뭐? 치어로 베이베? 대장실이가! 아 그래도 내 덕분에 일을 하셨잖아. 하늘 열받으니까 그런 거지. 오늘만 진짜 내 주먹에 불타오르네. 이 불타오르는 주먹으로 비땀 눈물 쏙 빼줄까? 아이고 알아서 빼가시든가. TT 저슬 like a TT 너는 ET 뭐 ET? 뭐 진짜 빼가면 처말래. 아 때리봐라 때리봐. 내가 못할 것 같다. 때리봐라 때리봐라. 아 진짜 엄마 아빠 그만 좀 싸워. 아니 이제 곧 새해인데 새해 첫날부터 싸울 거야? 아니 아빠 아빠는 엄마 좀 이해해주고 엄마는 아빠 좀 존중해주면 얼마나 좋아. 10 9 8 우리 손 하나씩 빌자. 우리 남편이랑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우리 와이프랑 서로 잘 이해하게 해줘 있어. 뭐. 나도 손 하나 빌게. 우리 원어원 오빠들 해체 안 하게 해주세요. 아이씨.